자,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가볼 곳은요, 동탄의 류마라는 곳입니다. 우설하고 돈설 야끼니꼬랑 먹으러 왔습니다. 자, 여기가 점심은 11시 반부터 2시까지 정식을 팔고, 저녁은 이렇게 5시부터 10시까지 야끼니꼬를 팔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안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사실 여기는 얼마 전에 우리 형님하고, 그리고 이게 우리 또 동탄 주민이신 또 이 과장님하고, 맞아, 여기서 맞아. 엄청 먹고 갔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꼭 찍고 싶다. 해가지고, 여기 좀 다시 온 곳인데, 아, 오늘 또, 그때 그 먹었던 그 돈설이랑 우설 맛이 안 잊혀져갖고, 그리고 여기가 맥주가 또 그렇게 맛있어요. 오, 맥주 진짜. 미쳤습니다. 아, 네. 사실 오늘 형이 어제 좀 회식하면서 과음을 해가지고. 아니. 상태가 조금. 해장해야 돼. 일단 맥주를 먹어야겠어요. 여기 온다 그러니까 형님이, 아, 그럼 같이 먹자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오게 됐죠. 네,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저는 무조건 우설과 돈설. 네, 여기 우설이 원래는 메뉴판에는 없고, 그 미리 주문을 하면 특상 우설이라고 네. 준비를 해주시는데, 진짜 기가 막힙니다. 동탄에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어요. 야, 야. 요일 이벤트 해가지고, 월요일은 뭐, 파 계란밥, 이렇게 약국님 주문하시면, 또 오늘은 이제 하이볼 1,000원 할인. 야, 스진왕 소꼬리를 서비스로 줘? 야, 미쳤네. 그거에 맞춰서 오면 되겠다. 오늘은 그렇죠. 하이볼이네. 오늘은 하이볼을 한번 한잔 먹어보고. 네. 류마 하이볼. 야. 요게 이벤트 하는 겁니까? 네, 오늘? 1,000원 씩 할인 한다고. 1,000원 할인. 참. 써서. 아유. 써서. 오. 야, 이거 맛있다. 야. 어, 뒤에 또 이게 살짝 씁쓸달달한 게 촥 스쳐나가. 이거 좋은데 되게? 너무 맛있는데?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와, 이거 약간 유자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이거. 아, 유자. 유자, 응. 사장님, 저희 이거 한 장씩 더 주실래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아, 진짜 맛있다. 형님, 혹시 근데 이 야끼니꼬의 역사를 혹시 아시나요? 야끼니꼬의 역사는 오늘부터요. 너와 나의 역사. 그렇지. 정확한 기원은 몰라요. 아, 조선시대 때. 그때 일본으로 가셨던 우리 또 선조분들께서 이 숯불에 고기를 굽는 요런 식의 고기를 이제 일본에 가서 구워 먹던 게, 그게 이제 일본에서 다시 우리나라로 이제 넘어오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 우리 선조가 원래 네. 원조인 거네요. 그래도 많은 일본인 분들이 야끼니코 하면 한국이 원조라고 이렇게 좀 많이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명란이랑 비슷한 거. 아, 그렇죠. 명란이랑. 명란도 우리나라 건데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더 유명해지고. 네. 다시. 류마 하이브 진짜 이제. 자. 감사합니다. 아. 어우, 진짜 맛있다. 하이볼 1등이다 이거 진짜. 그럼 요게 미소, 그리고 이 녀석은 이제 후추, 예. 그리고 이제 이 녀석은 시오라고 불리는 소금. 야, 이렇게 돈설 준비됐습니다. 오. 자, 한번 만나게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먼저 요거. 아, 미쳤다. 사실 이제 저는 뭐 이 돼지어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좀 국밥 먹으러 가거나 그러면은 저 돼지 머리에 같이 좀 들어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먹어본 경험이 있는데, 저 여기 굽는 걸 처음 먹어봤거든요. 진짜 저는 난 그때 너무 먹고 너무 반했었어요 진짜. 아, 돼지어가 담백하면서 식감이 굉장히 좋은데 여기 양념이랑 먹으니까 진짜 와, 우설 못지않게 맛있더라고. 이거 아시죠? 아, 이 과장님은 와서 이제 거의 술 소주만 드시고 거의 저희 둘이서 엄청 먹었어. 진짜 그냥 40만원 가까이 먹었어요 그때. 맥주도 진짜. 엄청 먹고. 그만큼 진짜 엄청 잘 들어갔어. 맞아, 맞아. 와, 오늘 또 먹네 진짜. 아우, 좋네. 맛있어. 야, 참. 싸서. 아우, 와,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이거 류마 하이볼 이거는 한번 꼭 이거 드셔보시면 꼭 드세요. 진짜 이거 너무 좋다. 와, 진짜 밸런스가 미쳤어. 아, 먼저 달인 거 하나 다시. 아, 드셔보세요. 짱입니다.
와. 아, 어쩜 이렇게 쫀득할 수 있지, 이게? 야. 이 양념이랑 숯향이, 와, 이 돈설이랑 만나니까 미친순 안주인데? 이건 솔직히 살도 안 찌잖아요. 야, 그렇죠. 단백질 동원인데. 네. 야. 와, 진짜 미쳤다. 오늘이 더 맛있어. 소스 3종에다가? 아, 참. 사사. 진짜 이거 미친 부드러움이다. 아, 한 잔 더 주세요. 네. 와. 오, 맛있다. 그래서 야, 진짜. 와. 진짜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먹은 지 우리 여기서 먹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았잖아요. 또 오자 그래서 네. 저는 왜 또 오지? 촬영한다고. 와. 이거 진짜 가족이랑 오고 싶어. 그러니까 이런 데는 내가 느끼는 이 황홀한 맛이 좀 다른 분들도 좀 많이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래서 좀 찍고 싶더라고. 이게 진짜 광고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 찾아가지고 네. 와가지고 아. 먹어보고 맥주도 너무 맛있고 그래서 왔다가 작사님이 맛있으니까 촬영하게 된 거죠. 그렇죠.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여기 최고. 동탄에 이게 생겨서 너무 기쁩니다. 자, 여기 소금. 와, 나 오늘 맥주 좀 부셔야겠다. 안 되겠다. 아. 와. 아, 이거 부셔야겠다. 안 되겠어. 와. 진짜 농담 아니고. 저는 이 된장이 제일 맛있거든요. 혹시 이거 드셔보실래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안 드셔보셨죠? 그냥 드셔보세요. 된장은 양념도 필요 없어요. 좀 더 부드럽죠? 와, 진짜 맛있어. 와. 와. 부드럽게 씹히다가 된장향 그 간 냄새 쫙 빨려 들어오는데 진짜 보통 이거 먹다가 이걸 넘어가잖아요. 네. 안 넘어가고 싶어요. 계속 먹어. 벌써 다 먹었어? 지금 다 벌써 다 먹었다. 아, 진짜. 일단 또 우설이 있으니까. 자, 다음 이제 우설. 특상 우설. 야, 이거는 이름이 특상 우설. 특상 우설. 와. 이게 우설이 뭐 많이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이 부위가 가장 좀 부드럽고 맞아. 기름짐이 딱 있고 되게 맛있는 부위거든요. 맞아. 아. 이야. 우설 스테이크다, 스테이크. 이야. 진짜 미쳤다. 여기다가 짜줘야 되거든요. 이야. 야, 와, 미쳤다. 와. 진짜 미쳤다. 야. 레몬 한 번 더. 야, 우리 또 차명님께서 진짜. 야, 우선 또 구워주고 계신데. 야. 그렇지. 손실을 다해서 굽고 있어요. 아... 레몬을 이렇게 짜시고 그 다음에 요 파랑 요 대파가루랑 같이 찍어 먹는 거래요. 아... 진짜 이거 한번 드셔봐 주세요. 아... 레몬즙을 붙이고 아... 다음 파가루 딱 찍어서 이렇게 오... 진짜 미쳤다.
말 좀 해주세요. 진짜 약 정신이 혼미해지는 맛이 진짜. 와. 부드러움부터 해가지고 와. 아, 두툼하게 해서 레몬 집어서 그다음에 팥가루 이렇게 듬뿍 묻히고 그다음에 이거를 탁 해서 시원한 맥주에도 다 쏴서. 사사사사. 와우. 와우. 야. 진짜 이 부드러운 미쳤다니까 진짜. 와. 저 같이 맞죠. 아. 소가 비싼 이유가 있어. 와, 이거 먹으려고 돈 벌어야겠다 진짜. 아, 진짜 미쳤다. 진짜 장난 아니에요. 우리 접사님이 일본에서 네. 되게 먹고 싶다 그랬던 그 덮밥을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우. 야, 지금 이제 마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마 너무 많이 먹으면 마가 껴요. 하지 마. 제가 즉석에서 만들어 드리는 우설 정식입니다. 아, 저 우리 형님 목소리 지금 잘 안 나오시는데 와우. 제가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오, 야. 됐습니다. 자, 자 접사님께 드리는 무설 덮밥입니다. 이야. 요 노른자 터뜨려서 비벼 드셔보세요. 알겠습니다. 와. 아, 요 파도. 자, 이렇게 해서 드셔보십시오. 자, 와우. 진짜. 자, 이렇게 드셔보세요. 와, 감사합니다. 야. 맛있을 거 진짜 진짜 제가 저번에 형이랑 그때 도쿄 갔었을 때 형이랑 같이 먹었던 그 우설 정식 진짜 그게 안 잊혀져가지고 한국에서 계속 찾아봤어요. 뭐 없더라고. 없어. 아, 근데 오늘 지금 그러니까 느낌만 냈어요. 네. 네, 같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거지만, 네. 한번 같이 이렇게 폭풍 호흡 한번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찐입니까? 맞아? 이렇게 해야 맛있는 거예요. 맞죠, 맞죠? 느낌 오죠? 격하게 떨림이 오고 있어. 와, 말이 없어졌어. 진짜 맛있나 봐. 울지 마세요. 찐입니까? 그러니까 진짜 방송은 저것들하고 형 진짜 이거 한번 와장 봐봐요. 진짜. 진짜요? 계란 노른자 터뜨린 거랑 간장이랑 한번 먹어봐도 돼? 진짜. 나 상상으로 만든 거야. 이거 지금 체인점 되도 돼 진짜. 와, 오버한 게 아니라 진짜. 간장 은은한 맛이랑 계란 노른자 풀린 거하고 와사비 이거 살짝 들어간 거 그리고 이 파슬 피는 것도 해가지고 제가 이 영상이고 제대로 지금 레시피를 딱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마가 들어간 것도 해가지고 그런 느낌이야. 이거 전혀 다른 느낌인데 와 야 미치겠다.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아, 진짜 이거 진짜 난 이거 정말로 이 메뉴를 덮밥으로 팔면은 점심 한정이나 하고 무조건 사 먹을 것 같아 진짜. 근데 즉석에서 좀 만들었는데 진짜 맛있네. 진짜 이거는 무슨 뭐 형 만들었다고 예의상 뭐 그게 아니라 진짜 맛있어요. 이거 이 정도 맛일 줄 몰랐어. 맥주 한잔 하시고. 와. 와. 여기 오면 이거 해 먹어봐야 돼. 해 먹어야죠. 아. 어 접사님 진짜 방송을 떠난 것 같아. 이거 진짜 맛있나 봐. 진짜 맛있어요.
우리 동생 많이 먹어. 아유, 만족하니까 좋다. 좋다요. 아, 네, 형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만족하니까. 아, 진짜 잘 먹네. 뿌듯하다. 와. 중간에 이거 꼭 먹어줘야 돼. 뭐 같이 먹어야 돼. 일본에서 먹었던 우설 정식. 그게 진짜 해체될 수 있는 맛이 없어가지고 한동안 어디 가면 그 맛을 볼 수 있을까 했다가 여기야. 거기 막 그 마가 안 들어가니까 그 맛은 다르지만 난 진짜 훨씬 훌륭한 뭔가를 지금 발견한 것 같아. 아, 마무리까지 완벽했다. 그죠. 자. 참참참 쏴쏴.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나 여기는 먹었어. 내 인생에 열 군데 스팟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로 찍고 싶어요. 딱 이거 먹고 싶을 때는 여기를 와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진짜 절대 광고 아니고요. 진짜 잡돈 잡산입니다. 여기는 진짜 혹시나 기회 되시면 한번 오셔가지고 돈설부터 해가지고 한번 좀 드셔보시고 가시는 걸 정말 추천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아. 사장님이 여기 왔다가 네. 우리가 둘이 먹고 있을 수도 있어. 아 진짜 앞으로 정말 빈말이 아니라 저희는 여기 진짜 너무 자주 더 올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이제 형님 때문에 알게 된 이곳 진짜. 아 여기는 진짜 찐이네.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덕에 또 이런 좋은 기회를 알게 돼가지고. 제가 맛있게 드셔줘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들. 아 그리고 혹시나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또 우리 녹시 여러분들 저희 또 이렇게 재미난 케미 맛있는 것들 앞으로 또 많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